아까 뭐 3년간 군대 생활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. 식사 메뉴도 생각해야 될 거고. 네. 그렇죠. 우리 어머님은 이제 그 굉장히 정갈하세요. 머리도 이렇게 한번 하시면은 미장원 가서 한번 하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며칠이 가게. 안 흐트러지. 그래갖고 저녁에 주무실 때 망을 쓰고 주무세요. 왜 그러시더라고요, 어르신들은. 예. 망을 이렇게 쓰고 주무시고 옷도 잠옷 예쁜 거를 입으시고 하는데 이제 우리 어머님은 친구분들이 많으셔서 외출을 이제 많이 잘 하세요. 근데 어느 날 집에 계실 때가 있어. 그러면 이제 못 모르고 어머니 오늘 안 나가세요? 그러면 너는 내가 맨날 나가는 게 좋으냐? 그냥 여쭤본 말. 그냥 뭐 여쭤본 말. 여쭤본 말인데.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머니가 오늘은 나가시나 안 나가시나? 왜냐면 점심 때문에. 안 나가시면 점심을 해드려야 되잖아.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물어봐. 어머니 나가시나 하면 물어보시라고. 그러면 아고 그렇다고 또 저기 내가 나가는 게 그렇게 좋으냐 그러면 어떻게 할까? 이렇게 이제 방을 들여다봐요. 거울이 이렇게 있어. 아, 어머니가 10시 반쯤에 화장을 하시면 나가시는 거야. 화장을 안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은 안 나가시구나. 눈치 보는 게 참 어려운 거야. 그래서 내가 이제 맨날 거울로 이렇게 들여다봅니다. 오늘은 나가시나. 네.